깁슨 59년 모델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별로 없죠, 이게. 네, 근데 저희가 뭐 워낙 많이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저희가 커스텀 샵을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하기 때문에 시바시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사운드 들으시는데 그냥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예. 그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냥 이제는 그냥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냥 리뉴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네네네. 한 번씩 얘기를 더 해드리는 게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오랜만에 기타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타백은 저도 이제 쓰고 나서 다 까먹는 그런 정보들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은 저한테도 다시 환기가 돼서 그게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요게 지금 출판된 게 언제 출판된 거야? 꽤 됐어요, 이거. 2016년도에 그럴 이게 거야, 아마. 예. 나왔을 건데. 그래서 맞네요. 2016년도. 이 4년인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게 사전식 책이다 보니까 요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참고서로 쓸만 합니다, 아직도. 네. 예. 그래 가지고 아직도 인쇄 정산을 되게 소소하게 조금씩은 받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리뉴얼 한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2016년도에 쓰고 나서 2017년도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한 이 중에 한 20-30%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 바뀌어 있죠. 그럼 지금 보면 단종된 모델, 스펙 변경된 모델, 모델 이런 것들이 뭐 절반 이상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책을 쓰고 나서 다시는 사전식 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악기 정보보다는 브랜드 정보는 변하지 않으니까 브랜드 역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깁슨이 지금 보니까 이 그 오빌 깁슨이 있잖아요. 오빌 깁슨은 이 사람들이 루티어 오빌 깁슨이라고 그 이름을 루티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 아닌데? 네, 근데 루티어라는 거는 이제 기타 만든 제작자를 이제 루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오빌 깁슨을 쓸 때 그 어떤 문서에 공식 문서에 루티어 오빌 깁슨이라고 이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 이름이 루티어고 네. 깁슨이 성우다. 오빌 깁슨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아니 그 루티어는 그냥 기타 제작자다. 제작자. 네, 오빌 깁슨입니다. 오빌 H 깁슨이고요. 185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막 우리가 되게 옛날 사람인 것 같은 피카소 이런 사람들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에요. 네. 네. 1856년생이고 그리고 189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기타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1902년도에 깁슨 만돌린 기타 제조사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이 들어섰으니까 이게 브랜드가 118년이 된 거죠. 네. 오빌 깁슨은 1918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처음으로 출시된 일렉 기타 랩스틸 기타 E150을 보지 못하고 네. 만돌이만 보다가 그렇죠. 돌아가셨죠. 네, 일렉 기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깁슨이 영광의 시대를 맞은 거는 테드 맥카티 1948년도에 입사한 이후에 테드 맥카티 삼형제 등등등 하면서 정말 엄청난 그 네, 실적을 우주로 갔죠, 우주. 네, 그렇습니다. 테드 맥카티가 한 일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저희가 요 깁슨의 뭐 히스토리 말고 이제 레스폴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그때 30-40년대에는 깁슨은 기본적으로 할로우 바디 그렇죠. 할로우 바디를 가장 잘 만들고 그런 비싼 가격대로 승부를 하는 거기에 이제 팬더가 브로드캐스터랑 이런 것들을 네. 갖고 솔리드 바디 기타 시장에 들어가서 히트를 치니까 이제 부랴부랴? 깁슨도 야 이거 해야 되겠다. 51년도에 브로드캐스트 히트를 보고 약간 거기서 좀 뽐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52년도에 레스폴 기타리스트 레스폴이죠. 네, 기타리스트 레스폴과 앤더서 계약을 체결하고 만들게 된 솔리드 바디 기타가 바로 이 레스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멋있네요. 아직 험버커가 개발 전이기 때문에 소파 빅업이 가장 시그니처적인 네,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그래서 52년도부터 레스폴의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형태 험버커 말고 싱글 픽업들이 붙어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커스텀, 골드탑, 주니어 이렇게 스펙이 분화되다가 57년도에
세스 로버가 드디어 험버커를 개발하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사람이. 싫어하시는 네, 세스 로버. 그래서 57년도에 깁슨의 이제 험버커가 달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57 하나 하게 될 거네요. 네, 예. 골드탑 리이슈 57을 예. 하나 하게 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58년도에 체리 선버스트 색상이 적용된 모델이 나오면서 이 58 스탠다드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시그니처적인 전환점의 기타로 남게 되죠. 그다음에 59년도 뭐 60년도 이렇게 네. 계속 나오다가 이제 61년도에 SG가 61년도 해에 레스폴 스탠다드가 됩니다. 레스폴이라고 네, 레스폴이라고 돼요. 네. 그다음에 그 레스폴의 엔도 세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63년도부터는 SG. 애초에 SG 솔리드 기타다 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서 한동안 이 레스폴의 이 형태가 단종됐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아, 다시 아.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만들어놓은 그 뚫어놓은 그 험버커는 달아야 되는데 네. 뚫어놓은 그 거는 소파, 싱글이고 소파 뚫어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바디를 버릴 수는 없어갖고 미니 험버커 달아갖고 나온 게 네, 디럭스죠. 네, 레스폴 디럭스.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제가 한번 또 오랜만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게 5구 레스폴인데 5구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네. 이 모델 3개는 씨바씨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할 거고 스펙이 동일합니다. 색깔만 아, 달라요. 그러니까 아, 뭐 설명을 드릴 게 없어. 이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은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다다다다다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네. 오랜만에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만에 리바이벌 한번 해봤고요. 차이는 색상인데 오늘 게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닦은 이렇게 닦았네요. 그렇습니다. 워싱이 되어 있는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 뒤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워싱진 같은 느낌으로 네, 색바랜 좀... 느낌들이 이제 좀 나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모델이 오늘은 시리얼 넘버 90191. 그 다음 시간은 90144. 이거는 아이스티 버스트고요. 그 다음 시간에 오구는 90187 더티 레몬입니다. 더티 레몬. 더 레몬. 네. 그래서 오늘 요거 시리얼 넘버 90191부터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941만원 할인 적용된 가격 749만원 네. 자 753대 쭉 갑니다. 가격 네. 동일해요.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69 두께는 48에다가 조감 아치탑만이 자치 백은 없습니다. 네, 아치탑 조감을 하면 52 4852 이거는 네. 늘 동일하죠. 네. 12프렛 뒷돌레는 12프렛 시작될 때 이미 도브테일이 약간 올라오기 약간 때문에 올라왔어요. 두께감이 좀 더 나오는데 81 나옵니다. 81. 항상 여기 재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81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탑이고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VOS 피니시인데 요게 라이트웨이트 옛날에 우리가 귀뚜루도 안 들었었는데 네. 369 정도면 라이트웨이트 인정해 줄만 합니다. 369면은 네. 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오센틱 59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그린키 네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론 너트 너트 너비 42.85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12인치죠. 스케일 길이는 깁슨 스탠다드 24.75인치 629mm입니다. 22프렛까지 있고요.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이네요. 커스텀 네. 버커 알리코 3 어파티드 네. 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트 헬피스 그리고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 색상입니다. 자 스펙 쭉 살펴봤고 이제는 뭐 3시간에 걸쳐서 같은 5구 리이슈를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그냥 뽑기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쭉 들어보겠습니다. 브릿지 픽업이고요. 펜더 트윈이블 봅니다. 진짜 기름이 잘 잘 네. 어떻게 이렇게 기름이 많죠?
우후. 들릴지 모르겠지만 볼륨을 한번 줄여볼게요. 이 소리가 그대로 커진 거죠? 네. 우와 좋다 이거. 마샬에서도 참 두텁게 네. 쭉쭉 밀고 나오는 그 커스텀샵 사운드가 훌륭하네요. 좋다 이거 진짜.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페어 드라이브 1. 드라이브 2.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봐야죠. 좋다. 아, 마샬 제일 신득하니. 감칠맛이 그냥 뭐 폭발하네요. 와, 좋다.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와, 사면 좋죠. 네. 좋죠. 자, 그러면은 뭐 클린에서 공간계 좀 넣으면서 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딜레이랑 리볼브랑 저거 비브라토를 넣었습니다. 좀 구식적으로 소리가 좀 나게, 낙원상가 소리 좀 나게. 진짜 자, 아, 가고 싶어서 야, 눈물 난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 쫀득쫀득하네요. 자, 반주 밑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럴까요? 자, 듀얼리스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몽환적인 느낌으로 한번 네, 묻혀봤는데 아주 뭐 기름 잘잘 잘 묻어나는 멋진 사운드가 일품이었습니다. 아, 좋다. 뭐 사실 요 정도 되면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왕중왕전이고 뭐고 아무 의미도 뭐, 없고요. 그래. 네, 그냥 여러분들이 감상하시고 그리고 1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냥 뭐 컬렉터 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전문 연주자 분들이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자기가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냥 여력이 되면 사는 기타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딱 보고 무슨 뭐 가성비가 어쩌고 타겟팅이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뭔 타겟팅을 해? 750만 원짜리를 누구한테 타겟팅을 해?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뭐 이제 지금부터 2시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모델만 할 거예요. 오글 에스퍼 스탠다드 리슈만 할 건데 그냥 개체마다 차이가 있는지 네. 이런 거 보시고 어떤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디자인이 어떤 게 예쁜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도 드려야 돼요? 한 줄평 내주시죠. 네. 네, 오구 한 대보단 두 대, 두 대보단 세 대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살려면 얼마야? 세대 다 살려면요 네. 2,250만 원만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대 말고 57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하시면은 한 2,800 정도면은 네. 3천만 원 다 사네. 3천이면 다 사네요. 네. 뭐 앰프도 하나 줄 거고 트윈 볼보에. 네. 뭐 차 사든가 이거 네, 사든가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이 워시드 네. 색상이기 때문에 그냥 씻기만 세수만 해도 빛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뭐 세수 안 해도 빛났을 것 같아요. 세수 안 해도 빛나는데 네, 세수 하고 나오면은 뭐 기가 막히게 망 꾸며도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오구 이쪽은 커스텀샵 이쪽은 한 줄평도 예전에 너무 많이 막 드릴 대로 다 들어갔고 뭐 드릴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점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10이요? 예. 전 9. 예. 19. 예. 응.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든 것이 동일하고 색상만 아이스티 버스트로 가는 우리 네. 이제 세계 네. 네. 디자인 탐험 및 뽑기 구경, 뽑기 네. 구경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시리얼 넘버 90144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